안녕하세요, 미입니다. 오늘은 비빔밥을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밥을 쳐요. 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아요. 비빔전을 만들어요. 고기를 볶은 동안 당근하고 양파하고 무하고 시금치를 썰어요. 재료를 썰기 전에 씻어요. 하고 시금치를 쳐요. 설탕하고 진간장을 넣어서 재료를 볶아요. 다 선 후에 구워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요. 채소하고 고기를 끓인 후에 밥 위에 넣어요. 마지막으로 계란을 얼려 넣어요.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된답니다. 맵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